올해 창립 61주년을 맞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주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철저한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교회의 소명인 복음 전파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한국교회의 재붕을 일으킬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현근 앵커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새로운 도약, 희망의 70년을 주제로 최근 재직과 봉사자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교회가 더큰 비전을 갖기 위해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많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양에 심장병원 세우는 일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의 센터가 되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한국교회 재부흥의 동력이 될만 명의 일꾼을 양육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으로 제자된 삶을 실천할 만 명의 일꾼을 키워 한국교회 100만의 성도를 제자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로 하나 앞에 쓰임받은 교회가 되려면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앞으로 5년 동안 철저히 훈련시켜가고 진짜로 작은 예수 되기 운동, 예수 제자 되기 운동.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었고 우리 교회 사명이 그거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향후 5년간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하고 체질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목표로 이영훈 위임 목사가 직접 재직들에게 성경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순절 성령 운동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목사도 절대긍정의 믿음을 재직들에게 특별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에 지금 봉사를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에 대한 아이들을 맡고 있는 사명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제 역할이라 생각해서. 한국교회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새로운 70년을 향해 밝힌 사역 계획이 한국교회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